면이 사주는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일부 동사를 못해요. 일부 동사를 하기가 힘이 들고 내가 살아감으로써 항상 마음을 졸이고 항상 가슴을 졸이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야 되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다 그래요. 근데 여기에 무슨 우리는 조상점을 봐야 되니까 조상에서 바람이 자꾸 분다. 뭐냐? 너도 나도 나도 너도 모두가 전부 뭐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돼? 니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니 것도 아니다 내 것도 아니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너니 나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그렇게 말이 먼저 나오거든. 근데 본인이 지금 가슴이 너무 답답해. 지금 전화로만 우리가 상담을 하지만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이 콕콕 내가 막히는 것 같거든.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? 아, 그래서 참, 아이고. 근데 남편들이 뭐 요즘에 뭐 바람 피우고 이런 거 워낙 너무 많아가지고. 근데 원래 본인 일부동사 하기는 힘이 들어요. 힘이 들기 때문에 남편이 집을 나갈 때도 뭔가에 뭐 이유는 있지 않을까? 아니, 근데 선생님, 사람이 제 사촌 동생이랑 같이 눈이 맞아가지고 집을 나갔어요. 사촌 동생이랑? 본인의 사촌? 뭐냐? 본인의 사촌 동생하고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갔는데, 이게 엄청 근데 있잖아요. 왜 우라가 이렇게 치민다? 본인도 솔직히 옆에 남자 있잖아요. 본인도 남자가 있고 있잖아. 정상적이지 못하다 소리가 나고, 너나 남편이라 뭐가 다른 게 있는데? 이러시거든? 너도 똑같다. 너도 나쁘다. 소리가 계속 나요. 우라가 계속 치미는 게 화가 나. 본인은 슬플지 모르겠지만 나는 화가 나요. 저런 거면서. 사촌 동생 제부랑 같이 많이 찾으러 다녔어요. 찾으러도 다니고 소연도 많이 해보고. 그 남편도 그럼 알고 있네? 둘이 바람난 거를? 이게 무슨 콩가루도 아니고 무슨 아니 근데 본인도 남자친구가 있다 소리는 나는데 뭔 말이야? 무슨 말이에요? 지금? 아니 너무 힘든데 옆에 아무도 없어졌었거든요. 제부가 같이 찾다가 이렇게 같이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. 아니 근데 나 진짜 어이가 없어. 그러니까 이렇게 우라가 치밀고 화가 나는데 본인이 사촌 동생이랑 바람이 나서 제부랑 그 바람난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둘이 또 눈이 맞았다 이 소리 아니에요? 그러면 지금 이게 뭐 정상적이지 미친 거지 이거 완전히 도란 거지 솔직히 말하면 미친 거예요 전부 다 미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조상에서도 화가 나고 내가 우리 신리에서도 화가 나고 이게 무슨 그냥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 계속 본인 지금 대화를 하는데 선생님, 저는 신랑이 올까가 궁금한 게 아니라, 저는 이제 제부를 너무 사랑해서 신랑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거든요. 신랑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제부랑 같이 살고 싶다는 소리예요? 이런 거는 전화 상담해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. 그런 점을 내가 신랑이 봐줘야 돼? 돌아올까 봐서 너무 걱정이 돼서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. 내가 이런 점을 봐줘야 되나요? 남편이 들어오겠다. 아니, 너 살겠다. 안 살겠다. 이걸 지금 내가 이런 걸 점이라고 봐줘야 돼. 미친 건데. 완전히 이거는 무슨 점도 아니고 이거는. 원래가 인연이 엉켜서 만난 것 같아요. 인연이 얽혀서 만난 것 같다. 그게 인연이에요? Nope. 참, 인연은 그런 데 붙이는 게 아니에요, 인연은. 내가 지금 방송이니까 막말은 못하겠는데, 내 성향상, 뭐, 이렇게, 뭐라고 해야 되나. 그냥 기분이 더러워요. 본인하고 지금 통화하고 있는데, 기분도 더럽고, 짜증나고,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,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고,
그냥 아기들은 그래. 제가 다 키우면서 저는 그냥 제부랑 같이 살고 싶은데 동네 사람들 눈소리 때문에 지역을 조금 옮길까 생각 중이거든요. 옮기든 말든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, 이런 건 있잖아요. 이렇게 물에 동사 부를 일이 아니잖아, 사실은. 저는 이게 너무 고민이고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.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. 이런 거를 지금 정이라고 보는 것도 난 지금 봐주는 것도 솔직히 좀 어이가 없고, 남편이 돌아온다, 안 돌아온다, 돌아 안 왔으면 좋겠다, 좋겠다. 이런 대화를 지금 내가 정을 칠순 없고, 정 치기도 싫고, 솔직히. 어? 정신 차리라 하고 싶어. 본인이 그 지금, 제부하고 산다고 잘살것 같아? 행복하게 살것 같아? 못 살아, 내가 볼 때는. 응? 못 살아요. 정신 차리세요. 내가 볼 때는 살 수도 없고, 잠시 지금 반짝하고 있는 건데, 응? 본인 사주에 남자가 없어. 응? 그러면 남자가 없으면 정상적이게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같이 살고 그게 될것 같아요? 힘들어. 응? 1년 다 됐습니다. 이제 1년이잖아. 더 살아봐. 얼마까지 좋은지. 응? 네. 그렇게 하면 일단 우리가 말하는 죄를 짓는 거잖아. 소위 말해서 그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? 어? 본인 같은 사람들 때문에. 야, 결혼 한 번도 못한 나도 있는데 무슨 뭐 참. 애초에 근데 신랑이랑 동생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책감은 아, 없어요.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어요. 뭐 그럴 수 있겠다. 본인 당사자들은 그지? 어? 그래도 근데 제가 애기들 돌보면서 살면 되지 않겠어요? 어쨌든. 내가 손님을 본 횟수가 얼마나 많겠어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본인보다 더 미친 사람들도 물론 봤어요. 봤는데, 이거는 있잖아. 말이 너무 안 되는 소리기 때문에, 그냥 정신 차리라는 소리밖에 안 나와. 어차피 있잖아. 내려가면서 자식이 어떠한 그런 것들 다 돌려받게 돼 있어. 죄는 돌려받는다 그랬어요. 그 사람이 했으니까 내가 한다. 그거는 있잖아. 나쁜 거고,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난더 정당하게 내가 바르게 살아야 돼. 자식들이 잘 불리는 거야. 응? 네, 이렇게 하면 너, 당신들 자식도 안 풀려요. 어? 엄마? 내가 돌아오기 빌어줘야 되나? 참, 기가 찬다. 네, 나는 있잖아. 여기에 대해서는 더할말 없고요. 돌아온다, 안 돌아온다, 이거 점치고 싶은 마음도 물론 없고, 어차피 본인은 그 사람하고 못 산다는 게내 결론입니다.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뭘 어떻게 살아요? 내 팔자가 그러면, 열심히 공도 들이고 닦아가면서, 내 마음에 위한 공부도 해가면서, 그렇게 살아가야지, 어? 네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, 난 그럼 복수하겠다. 난 그래서 죄책감이 없다. 그거는 본인 핑계고 있잖아. 본인이 빠져서 사랑을 하고, 그 사람과 속궁합이 딱 맞네 보니까. 그래서 요정이라도 쓰면 안 돼요? 그러니까 본인이 미쳐서 좋아해놓고, 왜, 남편이 그랬으니까 그랬다. 누가 그랬으니까 그랬다.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. 그래서, 아무튼, 여기서 그 점은 이제 그만 보고요. 끊겠습니다. 도와줄 게 없어요, 저는. 도와줄 것도 없고, 본인이 알아서 그렇게 하세요. 다른 데 가서 돈 주고 점을 보든지. 이런 거는 참, 모르겠어요. 저는 이런 점을 많이 보지만, 이거는 너무 어이가 없고, 기가 막혀서 더뭐할 말도 없어요. 어차피 본인은 외롭고, 남편이 없어. 그리고 남자를 만나더라도 그냥 친구처럼 잠깐 만나고 이렇게 보지. 이렇게 뭐 남편이 없고 이 사람하고 잘살수 있을까? 못 살아. 내가 볼 때는. 그것만 얘기해 줄게요. 더죄 짓지 말고 살아라 하고 싶어요. 그냥. 아시겠죠? 끊을게요. 신랑은 올까요? 제가 점안 친다고 했죠? 다른 데 가서 돈 주고 물어보세요. 신랑이 오는지 안 오는지. 이 사람은 잘 될지 안 될지. 알았죠? 정신 차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그 사람하고는 어차피 안 된다고, 어? 안 되니까 남편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남편 와요. 이제 와도 와. 애들 있으니까, 어? 야, 어쨌든 정신 차려서 살아. 알았어요? 올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불안해요. 불안해야지. 죄 짓는데 불안해야지. 편하면 안 되지. 그 사람님들 뭐 편하고 본인들 편하면 안 죄가 되지. 뿌리고 갔으면서 돌아서 본인이 돌아온 거야. 내가 봤을 땐 돌아이지. 이게 무슨 진짜 내 기가 차서. 이제 끊을게요. 딴데 가서 전 보고 오세요.